자, 첫 번째, 무엇보다도 서로를 배려하십시오. 잘 잤어요? 잘 안 잤는데요? 오늘 여기는 무슨 일이십니까? 여기에는 양가 부모님들과 저녁 식사가 있습니다. 왜죠? 그냥 새해 맞이. 엄청났대요. 그거다. 이거 뭐야? 갑자기 이거 받았어요. 이거 17만 8천 원짜리예요. 위메프에서. 이거 중고나라에 팔아야지. 와,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진짜 짱이. 너 짱이지. 어디 가요? 옷 팔러요. 옷 정리를 해서 팔러 가고 있습니다. 하늘이 깨끗해요. 이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헌옷 삼촌이에요. 7kg요? 신발도 예, 같이. 차라리 제가 그 못 쓰는 후라이팬 1kg가 돼야 되는구나 저거는. 여기는 셀프 주차장이에요. 저희는 오늘 외부 세차도 하고 내부 세차도 할 겁니다. 안녕, 전 지켜볼게요. 저렇게 지금 물을 뿌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노우폼. 버블버블 거품이 나옵니다. 오, 이렇게. 아!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떼국물이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어머, 부드러워요. 아니, 깨끗해야지 차는. 외관도 중요한데 특히 요새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떨어져요. 차 매트를 이번에 교환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조금 옆에다 치워놓겠습니다. 이게 여기 먼지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뭐야? 자, 제가 뭘? 보여드릴게요. 원래 기존에 있던 거는 이렇게 있으면 네. 이거를 열어서 먼지를 터는 방식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털면 안 된대. 네. 그러니까 절로 가시죠. 새로 바꿀 겁니다. 저희는 교환만 지금 좀 할 건데 그 전에 내부를 좀 청소를 할게요. 네. 이번에 차 카 매트를 교체하려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뭐요? 먼지를 보이죠? 먼지 보여요? 차 안에 이렇게 먼지가 많아. 사실 기존에 저희가 쓰던 것도 이 벌집 매트? 벌집 매트라고 해서 안 좋던 건 아니었어요. 꽤 이렇게 아래에 흡착력이 괜찮아서 먼지들이 잘 모여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양띠 여자가 새로 주문한 거는 이게 미세먼지 전용 매트거든요? 코일 매트라는 거예요. 코일 매트인데 저는 훗몰에 들었어요. 훗몰 주문을 하면은요 네. 어떤 차량인지 몇 년식인지 다 물어봐가지고 거기에 맞게 제작이 따로 돼요. 그래서 한 일주일 걸려요. 코일인데 여기에 미세먼지가 들어가면은 절대 다시 빠져나올 수가 없게 이렇게 꽉 잡아주는 역할? 그리고 근데 이거 세척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아, 이게 세척은 또 그냥 물로 하면 된대요. 이게 물에 젖고 이런 재질이 아니어가지고 물에 헹군 다음에 털면은 또 빠져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게 안 느껴지시죠? 오, 이게 생각보다 폭신폭신하다. 이게 말랑말랑해가지고 운전할 때도 발에 되게 편하다. 이게 그쵸? 지금 되게 딱딱해 보이죠? 쇠 같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네, 이거 엄청 쿠션, 푹신푹신해요. 운전석권은 이렇게 발 매트도 해놔가지고 미끄러지지도 않게 잘 해놨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미세먼지 한번 설치를 해보시겠습니까? 네. 자, 이제 설치를 해봅니다. 이거를 아래쪽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오, 좋다.
뭔가 매트가 바뀌니까 기분이 되게 좋지 않아? 깨끗해지는 느낌. 어. 이게 저희 집 공기청정기인데 이것만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드디어 제 입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히도바. 여보, 몇 개 살 건데? 저기 일단 개수를 세보고 사야겠죠? 한, 아니, 역시 다음 사람을 두 개. 배려할 줄 알아. 두 개 남기겠습니다. 네. 이게 딱 상쾌하다고, 저 아이스크림은. 짜란. 너무 유튜버 다 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사진 찍는데 말하면서 사진 찍으세요? 혼자 무슨 말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혼자 말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